안녕하세요.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인 남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축하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스타리무진이 드디어 특허가 나왔습니다. 실내 개방감에 대한 특허하고 무드 등에 대한 특허, 그렇게 두 건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허 출원 번호가 아닌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진보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저희 스타리무진이 작년 5월서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스타리무진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다른 타업체에서 계약을 하셨다가 혹은 출고를 하셨던 분들이 저희 스타리무진을 뒤늦게 발견하시고 많이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저희 스타리무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것은 도어스코프하고 사이드랙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옵션 품목이긴 하지만 도어스코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 스타리무진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좀 미뤄왔었는데요. 굵직굵직한 것들 다 완성이 됐으니까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열과 3열 사이에 사이드랙을 추가시켜서 좀 더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여시면은 이렇게 도어스코프가 이렇게 장착이 됐고 저희 로고가 들어간 LED 무드등이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녁 때 되면은 웰컴등 역할도 할 수가 있어서 고급스러움과 일체감을 주고 밤에 불이 비추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쪽 도어스코프 쪽 보시면은 요트바닥 무늬가 있는데 이곳은 항상 고객님들이 발을 밟고 올라가는 곳이라서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뉴티크 요트바닥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트바닥과 동일한 재질이라서 실제 실내 타실 때 좀 더 확장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셔서 직접 착석을 해보면은 기존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이 옆에 보시면 사이드랙인데요. 기존의 카니발은 컵홀더만 있어서 크게 기능성이 좋지 않고 단조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스타리무진 스타일에 맞게 무선 충전도 할 수 있고 컵홀더 기능도 쓰고 USB 충전을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제작하여 들어갔습니다. 물론 추가 옵션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타리무진이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스타리무진이 추구하는 고집이 있는데요. 그것을 많은 고객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타리무진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는지, 중국 시트를 왜 사용 안 하는지, 저희 스타리무진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일일이 영상을 찍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저의 마음을 잘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 스타리무진은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차량을 만들고 노력하는 자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